모래목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아니 이건 뭐고 누구신데요? 상당보건소에서 모기 잡으러 왔어요. 모기? 방역 중이신데 해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방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위생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청주시 4개 보건소가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유독 집중적으로 좀 방역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벌레들이 집중 발생되는 방역 취약지를 하고 있는데요. 방역 취약지로는 주거 밀집 지역, 하수구, 공원이나 공중 화장실 같은 데를 소극하고 있어요. 와, 이런 데가 모기가 많긴 많아요. 물이 고여있는 데는 모기 유충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뿌려줘야 돼요. 맞아. 모기야, 다 가라!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와, 이런 공중화장실 구석구석도 이렇게 방역을 하시나 봐요. 공중화장실 같은 데가 모기 서식이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게 또 약품이다 보니까 좀 건강에도 나쁘지 않을까요? 소독할 때 시민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안정성을 인정받은 수납액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데 그 소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목적 방역 소독차인데요. 모기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랑 구제역도 방역한대요. 오, 엄청 신기하죠? 와. 방역차랑 오라!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기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